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4번이고요. 전문 열등한 근기의 수행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적으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우를 따라 다스리며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여기서 이제 적적과 이제 성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적적하면 이제 말 그대로 고요함, 또 우리 공적과 다르지 않은 또 선정, 앞에서 또 표현했던 이제 막음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성성은 이제 뭐 깨어있음, 영지, 또 지혜, 비춤과 같이 볼수 있는 거죠. 만일 이 적적, 고요, 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먼저 이제 막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선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성으로 깨어 있음으로 이제 영지 있는 그대로의 비춤을 통해서 또 혼침. 혼침을 또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를 따라서 먼저가 있고 차후가 있고 선후를 따라서 다스리면서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 점수의 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부는 하나하나 닦아서 이루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방편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고요해지고 조금 더 고요해지고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이제 쉽게 말해 우리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좌선을 하고 뭐 직관을 하고 온갖 수행법을 통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고요히 하고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딱 고요하게 멈추는 것을 한다 이런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왠지 느낌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아 내가 조금씩 생각이 좀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에 휘둘리면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것은 분별이 막 파도가 똑같은 파도란 말이죠. 파도가 세게 치느냐, 잔잔하게 치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를 고요하게 잘 이게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이 잘된 것이다라든지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그 올라오는 그 산란함이나 그 혼침이나 온갖 생각들의 근원을 깨우쳐서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이지.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일어나더라도 그것의 성품이 공하구나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는 것이지. 고요함을 내가 유의조작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에 수행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걸 공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고요해진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도, 마음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막 번잡한 일들이 많을 때, 막 정신없을 때, 이럴 때는 다들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인들도 수행 안 하는 사람도 아무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조용히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하게 휴가를 즐긴다든가 이럴 때는 그 생각이 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심을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 딱 막아버리는 것, 그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생각을 효과적으로 막은 사람이 있고
생각을 좀 덜 막은 사람이 있겠죠. 생각이 많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그도 많이 고요해진 사람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공부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방편의 세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이유는 생각이 많고 적고 그걸 뭐 얼마만큼 고유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공부는 그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점차적인 단계가 있겠지만 그냥 이 생각의 본성을 딱 꿰뚫어보는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생각이 나오는 딱 그 자리를 회광반주에서 딱 깨우치는 이 공부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점차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 생각을 많이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도 생각을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다른데 그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그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처구나라는 게 확인된단 말이죠. 생각이 많든 적든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으로서 벌써 생각이 딱 일어났다 하면 벌써 그것이 부처가 자각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100% 그것을 이 부처의 자리를 본다면 생각이 많은 것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 이거는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기미만 보여도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것만으로 벌써 내 본성이 자각이 된단 말이죠.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과 많고 조금은 상관없이 이걸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점차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수행은 그렇게 생각을 막 찌고 누르고 하듯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곧바로 그 생각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이 본래 번뇌가 곧 벌이구나라는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만을 취하는 행에 빠져서 있는 것이니 어찌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이런 사람도 야 나도 성성 적적을 평등하게 닦고 있다. 성성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성성하게 이렇게 깨어있고 적적을 닦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닦아가고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을 취하는 행에 빠져있는 것이다. 분별되는 생각, 많은 생각들을 고요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조작하는 생각의 본성을 탁 회광반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대상을 끌려가는 거다. 많이 끌려갔느냐 적게 끌려가는 것이냐 그게 똑같이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을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본래의 공적은 늘 있는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에요. 본래의 영지 이건 뭐 영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본래 공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자리를 회광반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고요하고 늘 이렇게 깨어 있어요.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있어요. 나라는 게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할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이 영지가 깨어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늘 이렇게 늘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생멸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또 이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멸법이 생각이 오온이 딱 움직였다 하면 그것이 바로 법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공적영지라는 본래의 성품
본래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것을 막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놓칠 수가 없다.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법을 놓칠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의 본래의 우리 성품은 그렇다. 그래서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그 사람이 일마친 사람이에요. 어떤 뭐 본체와 작용, 체와 용이라고 하죠. 본체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이라고 하고 작용, 용의 측면에서는 뭐 영지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것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다고도 했지만 닦을 것이 없죠. 본래 원만 구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일 마친 사람이다, 무사인이다. 우리는 본래 일 마치고 일 맞춰져 있어요. 누구나 일을 마치고 있다. 누구나 부처다. 다만 스스로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 저 법화경의 비유처럼 내가 본래 부자인데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한 값진 보석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그 이 사람은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자거든요. 이미 부자인데 자신이 주머니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바깥으로 좀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오늘은 먹을 게 좀 있을까, 바깥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먹거리를 취하려는 마음은 냈어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한 30년 40년 떠돌던 거지를 보고서는 딱 보자마자 아들인 걸 확인했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들이라고 찾아가려고 하니 아들은 오히려 그 저 대단하신 분이 나한테 뭐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부처라고 너가 이 값진 보배가 다 너 거다, 너는 본래 이 집 주인이다, 너는 본래 부처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근기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구나 해서 집에 데려다 놓고 저 화장실 똥 치는 일부터 시켰단 말이죠. 번뇌의 똥을 치우면서 그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너가 바로 부처다, 너가 바로 이 집 주인이다, 너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너가 바로 불자다, 부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게 불자예요. 불자는 부처의 아들이니까 그 불자도 부처의 아들이 바로 불자죠, 부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이다. 그러니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 일단 믿기부터 하자, 믿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중생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되려면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하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이나 짓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두렵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또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들 그 과보를 받지 않을까, 내 미래가 병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자식은 사고치지 않을까, 남편은 바람피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어쩌지, 온갖 근심 걱정, 내가 죽고 나서 육도윤회를 하면 어쩌지,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면 어쩌나, 아까 들어온 곳에서 어떻게 사나, 뭐 이제 온갖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난 이대로 부처다라는 딱 믿음이 있으면 벌써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져요. 야, 내가 그냥 부처구나, 진짜 부처구나. 부처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겠어요?
진짜 부처구나 하는 어떤 이 믿음만 있더라도 일단은 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엔 두려웠는데, 인생 사는 게 두려웠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웠는데, 아 내가 그냥 이대로 부처였구나. 나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안심한 채로 아 이제는 내가 갈 길은 이거구나. 내가 이걸 지금은 이제 믿음의 수준이고 그냥 아르마리로 아는 수준이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탁 체득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 최고의 값진 보배겠구나. 왜냐면 다른 것들은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나이가 있으니 50년도 못 살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안 되는 유효기간, 재산을 벌어도 이거 몇십 년 안 되고, 건강해도 그거 어차피 몇십 년 안 되고, 다 얼마 안 되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들인데 거기 목매면서 남은 인생을 산다면 그게 정말 값진 걸까요? 그렇게 값진 거겠는가? 진짜 값진 것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물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짓는 게, 이 깨닫기 전에 복을 짓는 것은 유의업으로서 복을 짓기가 쉬워요. 복을 짓고 나서 내가 이만큼 복을 줬는데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계산된 복짓기가 되기 쉽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잖아요.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으니까 유의의 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무루복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무의의 그야말로 무량대복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작은 것 하나를 보시해도 그것이 무량대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불교에서는 스님들 중에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스님들은 자꾸 이 공부만, 마음 공부만 얘기하고 복 짓는 일, 사회활동을 등한시한다.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보시하고 그거부터 하는 게 그게 진짜 자비고, 그 자비가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냥 깨달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건 틀렸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다. 실천이 먼저다.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 들으면 상당히 그럴싸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짓는 것이 유의의 복이란 말이에요. 유의의 복. 무릎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내가 수천억 수조원을 사회복지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지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까요? 이 세상이? 저 정말 가난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행복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쩔 겁니까? 즉 복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 복과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복덕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유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바로 무루복을 곧장 그 자리에서 무루복이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루를 사는 것이 곧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구제하고 몸으로 보시해서 구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깨닫고 나면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깨달음과 동시에 삼천대천세계가 일시에 구제가 돼버린다.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시에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복짓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죠. 좋은 일이죠. 일반 예를 들어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내가 이 정말 이 온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큰 발심, 그러니까 대발심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대발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세간을 살잖아요. 이 인과법인 이 세간을 사니까, 분별의 세계를 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것은 복짓는 거죠.
착한 일하는 거, 복짓는 거, 그게 분별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 사는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일로 복짓는 걸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짓는 거예요. 복을 많이 줘야 내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인광부의 세계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 복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출세간의 눈뜨는 진실의 눈뜨는 이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무량대복을 짓는 일이고 몇 사람 구제하는 내 한평생 내가 수백 수천 명을 구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많지만 내가 딱 깨달음을 얻은가 동시에 일시에 일체 중생이 그 자리에서 곧장 구제가 돼버립니다. 돼버린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공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다른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 내가 발심하는 것, 그게 곧 복을 짓는 것과 똑같다. 물론 이제 우리는 현상세계도 요만큼 발을 딛고 있고 출세간도 이렇게 내가 발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이라면 현상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도 짓고 또 출세간으로 내가 발심도 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면 뭐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뭐랄까 삶의 가치랄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번은 이 마음 공부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 이거는 나를 해탈하게 하고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생사를 끝내게 하고 일체 중생을 단박에 구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하고 보시한다고 해서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괴로워요. 봉사 많이 한다고 힘든 사람들 많이 간호한다고 내가 병이 안 낫지 않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물론 정말 이 말을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봉사하고 복짓는 것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제 1번은 공부, 마음 공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우를 따진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조계 해능 스님은 이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막 이렇게 따지고 뭐 선우를 따지면서 이게 먼저고 저게 나중이고 이걸 따지는 데 있지 않다. 그건 미혹한 사람이다. 그건 여전히 가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둘이라는 거거든요. 둘, 셋, 넷으로 분별해서 나누는 이 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세간의 불이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미혹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25번 깨달은 자의 정해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 등지, 그러니까 정과 해를 평등히 가진다는 거죠. 정해 등지의 뜻은 애써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 등지가 무엇이냐, 정과 해를 평등하게 이렇게 지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과 해를 막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즉 이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실의 입장에서 이 깨달음의 입장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 진정한 정해냐 무엇이 진짜 마음 공부냐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 조작이 아니다. 무위법이고 무로법이다.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갈고 닦고 노력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갈고 닦는 내가 있어요. 갈고 닦아서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깨닫겠다.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닫겠다 하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것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동안은 나는 수행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수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를 에고 아상을 깨는 게 수행인데 내가 그 수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버리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여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원래 무위, 무위, 유위는 함이 있다, 노력함이 있다, 애씀이 있다. 이게 유위법이라고 하고요. 무위는 할 것이 없다. 할 것이 없어요. 삶은 할 것이 없습니다. 무위로서 이렇게 있어도 모든 것은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배고픈 거 내가 하나요? 저절로 배가 고파지고 저절로 내가 밥을 찾게 돼요. 목마른 거 내가 합니까? 저절로 목말라져요. 나이 드는 거? 저절로 나이 들어져요. 소화? 소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다고 내가 생각했어. 내 의지로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저거를 저 결심을 했잖아. 근데 나는 이 결심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한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걸 했고 난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삶을 살다가 내가 살아온 삶의 조건에서 나는 A라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으로서 난 살아온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뭔가 친절하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맨날 교육받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 살던 아이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냥 어떻게든 자기 이익,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사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내 이익을 챙길 것이냐? 정말 정말 옳은 정의로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냐의 결심 앞에서 A라는 아이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게 업장이거든요. 업이거든요. 그게 업, 자기 업이에요. 이런 업, 선한 업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A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B라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B라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이제 조잘거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착해, 나는 못됐어. 생각이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해야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못 살았어, 그때 그 판단 옳았어, 틀렸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서 이걸 잘했나 못했나를 꼭 규정 지어야지만 되나요? 그리고 그 규정이 진짜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옳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틀렸다고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 같은 행동을 보고 잘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합니다. 규정질 필요가 없이 규정 짓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재잘거리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연 따라 머릿속 생각이 공연히 일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한다. 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야 한다. 못 살아야 한다. 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냥 아무 일 없는 무위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서 이런 말은 좀 주저스럽긴 한데
옛날 스님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야, 참. 진짜 내가 없다. 이거 뭔 옛날 선어록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꼭두각시의 인형 같다. 뭐 로봇 같다. 꼭두각시 인형은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꼭두각시와 같다. 이런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지간한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에 빠지거든요. 내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난막 살아도 되네? 뭐 이런 식의 오해의 소지를 잘못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죠. 사실 이 부처님 법은요, 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되게 위험해요. 원래 옛날에 깨어난 깨달음을 얻은 많은 분들은 되게 위험했어요. 본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위험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지. 근데 깨어난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가 어딨냐? 내 마음 가운데 이온 우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나도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 혼자만 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고 나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사람은 다잘살 건데 내 자식 걱정도 있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꿈에서 딱 깨어나면 아침에 막 파란만장한 꿈을 꾸다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다가 꿈에서 딱 깨어나면 지금 깨어났어요? 그런데 어젯밤 그 꿈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나요? 그 꿈속에 있던 내 자식, 꿈속에 있던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없어져 가지고 막 괴로움에 빠져 있을까요? 내가 빨리 다시 환생해서 그 꿈으로 환생해서 뛰어들어서 꿈속에 있는 내 자식과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요? 꿈에서 깸과 동시에 그 꿈이라는 거대한 환상은 같이 사라져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독자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공연한 이제 이것을 이 몸을 나라고 여기게 되면 그런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죽으면 어쩌지? 죽음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태어남 이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십이연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 유생, 노사가 다 망상이에요. 십이연기는 다 멸해야 될 거라 그러잖아요. 생했다라는 망상,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노병사라는 망상, 그거를 깨뜨려야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거든요. 꿈을 딱꿀때 보면 꿈속에 딱 뛰어들잖아요. 잠에 딱 들었어요. 꿈이 딱 시작돼요. 근데 꿈 시작될 때 보면은 어떠냐면 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꿈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꿈으로 딱 뛰어들면 갑자기 꿈의 세계가 일시에 확 펼쳐져 버려요. 꿈속에서 빌딩, 산, 산화, 대지, 사람들 막다 만들어져. 내가 꿈에서 꿈을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지창조하듯이 하나하나 막 창조해내야 됩니까? 꿈의 세계를? 그러지 않잖아요. 일시에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꿈이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탁 이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꿈속에 있는 그 개체, 꿈 전체가 나잖아요. 내가 꿈이라는 세계를 촥 펼쳐냈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 나라는 것도 펼쳐냈어요. 꿈속에 내가 있잖아요. 주인공 있잖아요. 사실은 꿈 전체가 나인데, 여기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럼 이 주인공, 꿈속의 주인공인 나라고 생각했던 허망한 이 개체적인 허망한 자아는 꿈속에서 이 전체가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늙으면 어쩌지? 꿈속에서 그런 허망한 망상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도 사실은 그냥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리얼 팩트로 진짜만 상대한다면, 진짜로 내가 경험한 것을 진짜로 본다면, 경험한 것을 보는 건또 진짜로 보는 게 아니죠. 진짜로 보는 거는 과거 경험한 걸 보는 것도 진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억이고 생각이잖아요. 딱 눈앞에 목전에 드러난 이것만이 진짜거든요. 이 진짜의 자리에서 본다면 태어남을 경험해 봤습니까?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기억날 때가 뭐 3살, 4살, 5살 뭐 이쯤에 갑자기 탁 기억이 나잖아요. 어릴 때 내가 응냥이 하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억이 딱 있을 그때를 딱 돌아보면 내가 하나하나 막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랬나요? 그냥 촥 펼쳐져 있었지, 세계가. 내 앞에 이 세계가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르마리 분별심 식을 가지고 만법 유식이라 그래가지고, 만법이라는 건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소리거든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식뿐이다. 내가 허망한 망상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세계일 뿐이다 이거예요. 나도 세계도 그냥 식작용이다. 실제 바깥에 대상이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여기 있는 보는 나를 보는 측면을 뭐 견분이라고 하고, 보이는 측면을 뭐 상분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에서 견분과 상분이 나뉜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그런데 이건 다 하나에서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견분이고 상분이다. 즉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분화해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왜 식은 그렇게 둘로 나누는 도사니까, 둘로 나누는 것이 바로 식이니까, 그렇게 세계를 허망하게, 허망한 망상으로 펼쳐낼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부모님께서 살아도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마음 공부를 되게 좋아해서 마음 공부를 했다.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너무나도 똑같은 세계인데 한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일 수 있고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똑같은 형제인데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세계,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도, 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비슷한 월급, 뭐 비슷한 조건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무한한 행복이 연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눈앞에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삶이 연기될 수도 있죠.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허망한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허망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잘못 들으면 위험하게 들릴 수 있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만 들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원래는 무위여서 어떤 특별할 것도 없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뭔가 특별하다 하면은 그건 따로 특별한 뭔가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냥 일 없는, 그냥 늘 이러할 뿐이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고, 뭔가를 볼 때, 사람들이 자기 분별을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분별심을 우리 심왕이라고 했어요. 식을 심왕이라고 그래. 마음의 왕. 마음 하면 분별심이 자기 마음인 줄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안식, 보는 의식을 촥 펼쳐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 의식이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경험에서 만들어진 식. 그 업식이 어떤 식으로 집적되어 있느냐, 이 오치원이라는 나아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 집적되어 있느냐, 쌓여 있느냐, 아레야식 속에 이 식이 얼만큼 어떻게 쌓여 있느냐, 이 쌓여 있는 나를 나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랬죠. 그걸 오치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색수상행식. 근데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쌓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식에 걸러서, 이건 색안경처럼 이거에 걸러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빛나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살기 힘든 괴로운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0대 때 그 제비꽃을 탁 보는 경험을 통해서 뭐랄까 그 기존에 살아오던 삶에서 바라보던 세상, 바라보던 세계, 그것이 뭐랄까 이제 전혀 다르게 보인달까요? 전혀 다르게 목격된달까요?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그 전혀 새로운 봄의 눈을 뜬달까요? 그러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것이 뭐 깨달음 이런 건 모르겠고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것이라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던 세상이랄까? 그냥 뭐 자기 속에 갇혀 있었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던 세상이 그냥 너무나도 뭐랄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달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하늘이, 이 햇살 하나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세상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거였어? 어떻게 나는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제가 그때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봄에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그 봄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 그 봄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선사해 준 건 줄 알았나 보죠, 아마도. 너무 아쉬웠는데 여름이 되니까 난생 처음 보는 이 초록의 푸르름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됐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막, 아 참,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해 가을 제가 그 단풍이 떨어질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단풍이 한참 막 피치를 올릴만 할 때 그 꼭 비가 내려요. 그 단풍 후두둑 떨어뜨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바람이 막 생생 불어서 후두둑 아사가 버려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내가 누리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겠구나 하는 망상을 부렸는데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를 올려다 볼 때 그 파란 하늘 위로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아, 그 겨울의 아름다움은 이 봄, 여름, 가을의 아름다움과는 이걸 또 달리하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 목격되는구나. 나는 뭘 보고 산 거지 그동안?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은 진짜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라는 어떤 의식 속에 빠져서 그냥 자기라는 그 생각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 놓은 색안경을 가지고만 세상을 보아왔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진실에 다가가 보지는 못한 채. 그때 사실은 이제 이 공부를 이끌어줄 스승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더라고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다만 그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업식에 따라서 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그럴 뿐을 보고 근데 이것을 뭐 제가 놀라운 아름다움이니 뭐 신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업식에 가려진 그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다가 문득 한번 생각이 노연한 그 자리에서 한번 바라보고 노니까 이게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감동이 이 진실에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동이 사라진달까? 그러고 나면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럴 뿐. 볼 뿐인 거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어떤 느낌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볼 뿐이 그럴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뿐으로 보지 못해요. 그럴 뿐이라는 건 볼 뿐이죠,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업식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우울하다, 외롭다, 세상은 왜 이렇게 희뿌연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이 막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부흥 뜰 때는 세상이 막 괜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식이 막 사고 치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남편이 막 술 마시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할 것도 다 그냥 막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막 갑자기 넓어져요. 자기 업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식에 물들어 사니까, 이게 미세하게 남편이나 자식한테 화를 낼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때, 그럴 때, 혹은 막안 좋은 일 생겼었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화도 더잘 내고요, 막 신경질도 더 부리고 히스테리도 더 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뭔가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기쁘고 막 이럴 때는 뭐다 받아들여 줄수 있을 만큼 막 넓어지기도 하죠.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리를 듣고 자기 업 따라, 업식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떨 땐 싫어하고, 자기가 해석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고 들리는 거에 끌려다녀서, 보이는 걸더 좋은 거를 보고 싶어서 집착하고, 나쁜 거는 꼴 보기 싫은 거는 보기 싫어서 도망치려고 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좋은 소리 칭찬은 더 듣고 싶어 하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서 도망치려 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빛을 보고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다만 그럴 뿐이다. 다만 그럴 뿐이다.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집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거나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할 뿐이다.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그저 그럴 뿐이고, 옷을 입어야 되면 그냥 입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옷 입을 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옷, 메이커, 더 화려한 옷,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새 옷도 사고, 더 촉감도 좋은 옷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좀만 더 벌어와도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또 좋은, 이게 옷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는 차, 집, 뭐, 백, 좋은 시계, 뭐, 이런 명품, 이런 거를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그 가슴 아파하고, 온갖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옷이 필요하면 입으면 그뿐인데, 더 예쁜 옷, 나한테 더잘 보이는, 잘 받는 옷, 나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옷, 그런 거를 찾아 입느라고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막 반복을 하면서, 그 연예인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 되게 이렇게 신경을 더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번뇌가 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하는 것도 쉬 납득이 가요. 그렇게 바깥에 보이는 시선 이런 거에 막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더 맛있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맛집, 더 비싼 거, 나도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살아보나,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제 분별 망상을 가지고 옷 입고 밥 먹고 한단 말이죠, 일반 우리 중생들은. 그러나 옷 입을 때 그저 그럴 뿐이고, 밥 먹을 때 그저 그럴 뿐이고, 똥 누고 오줌을 때도 그저 그럴 뿐이다.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그저 그럴 뿐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뭐 이런 차별이 없어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저 그럴 뿐이며, 나아가 걷고 서고 앉고 눕거나 말하고 침묵하거나 기뻐하고 성내거나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자꾸 나를 내세우게 되고 나를 자기 자랑을 자꾸 하게 되거나 또 누군가를 딱 안주 삼아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또 남들이 자기 자랑할 때 속으로 좀 짜증이 나거나 그러나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이야기할 뿐이다. 나가 걷고 서고 앉고 눕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말하고 침묵하고 기뻐할 때는 그냥 기뻐할 뿐이고 성낼 때는 그냥 성낼 뿐이에요.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막 더 오래 지속돼야 돼 하는데 하는 애착 집착이 없고 성내고 나서 성낼 인연이 오면 성내지거든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성내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낸 거 보니까 난 아직 공부가 안 됐구나, 이 죄의 과보를 어떻게 받을까, 막 이런 온갖 생각 부둥켜 앉는단 말이죠. 그러나 인연이 화합해서 성낼 일이 있으면 성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뿐이다. 그냥 그럴 뿐이죠. 그럴 뿐.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성내고 나서 뒤늦게 막 죄의식을 부둥켜 안으면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 인생에서 자꾸 뭔가 이게 찌꺼기를 켜켜이 쌓아놓는 이 찌꺼기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다 놔버리고 가는 거죠. 놓고 가는 거죠. 버리고 떠나는 거죠. 숙제를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죠. 항상 그 자리를 떠날 때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다 비우고 떠나가라. 업장에 찌꺼기를 만들지 마라. 다음에 언젠가 받아야 할 어떤 업보의 잔재? 이런 거를 마음으로 붙잡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털고 가라. 털고 가라. 이러는 거지. 아, 지금 당장 힘드니까, 내 지금 욕먹는 것보단 어떻게든 도망치자. 지금 당장 받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지금 깔끔하게 받고 가야 뭔가 이게 미진한 게 없어야 그래야 삶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다. 그러할 뿐에 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러할 뿐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할 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러할 뿐이고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그럴 뿐이고 안 벌면 안 버는 대로 그럴 뿐이다. 마치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산골을 흐르는 물이 형세에 따라 굽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듯이 마음에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 마치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장자인가요? 그 빈배라는 말이 있죠. 빈배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까 물결을 따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 누가 화내고 썩낼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빈배는 물결을 따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거기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도 이게 빈배예요, 빈배. 근데 이게 거기 내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그배 위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라는 배 위에 나라는 자아라는 아상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빈배가 돼버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남들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빈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아상 에고라고 하는 허망한 자아관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 이걸 나라고 오온을 그냥 딱 취해서 오치원으로 붙잡아 놓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뱃속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잔뜩 업장을 짊어진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냈다가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물결 따라 내려가지면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그 뱃속에 타고 있으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아상이 몸 육체라는 배를 타고 있을 때, 빈배가 되지 못할 때는 그 배에 올라탄 그 아상 에고는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맡기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은 수행자는 마른 통나무처럼, 마른 통나무가 물 위에 떠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살아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른 통나무가 물결 따라 그냥 턱 내맡기고 가듯이 살면 되는데, 이 장자의 빈배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 이제 내가 배 위에 선장이 되어 가지고 배를 막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막 양갈래길이 나오면 이 배를 방향을 돌려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싶어 하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싶어 하고, 옆에 다른 배보다 더 좋은 배를 만들려고 하고, 목표 지점까지 언제까지 닿아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그 배에 선장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 배를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의 조작이 시작되죠. 배는 어차피 인연따라 갈 건데 내가 막 기를 쓰고 그 뱃머리를 돌리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 빈배의 주인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에는 육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다 이러잖아요. 법신.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 진짜 주인인데, 이 허공과도 같은 이 허공성인 법신이 진짜 주인이지 육체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육체는 그냥 빈 배일 뿐이다. 배일 뿐이다. 근데 거기 내가 올라타가지고 나란 아상이 올라타서 그걸 주인 삼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배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까지 바다로 갈 거거든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바다로 갈 건데, 가는 동안 이렇게 가는데 자기 생각이 이리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절로 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로 가는 게 더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이 B라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머릿속에서는 자식은 A라는 대학에 가야 돼 하고 막 혼자 막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 길이 턱 내맡기고 흐르면 이 길로 가게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내 머릿속에서 저 길로 가야 돼, 남편은 저 길로 가야 돼,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는 걸 붙잡아 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걸 혼자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따라 가고 있는데 그 흐름에 턱 내맡겨 버리면 진리가 나를 바다로 이끌 건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백 수십 번씩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온갖 건들이 시비를 건단 말이었지. 이 세상에 나에게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인생에까지,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냐, 온갖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빈배가 돼서 그냥 인연따라 흐를 뿐인데, 산골을 흐르는 물이 형세에 따라서 굽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고 할 텐데, 내맡기면 어떻게든 흘러서 어떻게든 갈 건데, 빨리 질러가고 싶고 빨리 도착하고 싶고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느냐고 성을 낸다면 되겠느냐. 마음에는 이렇게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 이 빈배가 돼버리면 마음에 그것도 아르마리가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만이 좋은 일이다 저것만이 나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 조금 나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진급해야 돼 이랬는데, 그래서 막 과도하게 무리를 해서 진급을 했다, 근데 그 복을 괜히 나쁜 짓을 해가면서까지 써먹느라고 진급을 했다, 그러면 나는 거 봐라 가만히 내뒀으면 안 됐을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됐지 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복덕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다음 갑자기 뭐 몸에 병이 난다든지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더 안 좋은 일이 연루돼가지고 막 감옥을 간다든지, 아,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억지로 애써가지고 막 됐다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된 걸까요?
혹은 막 크게 애쓰지 않고 그냥 인연따라 맡기겠다. 내가 막 괜히 무리하면서까지, 괜히 막 남들 막 괴롭히면서까지 내가 이걸 하려고 막 기를 써야 되겠느냐.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하되, 정직한 최선은 다 하되, 할수 있는 최선을 노력은 다 하고 흐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누군가를 막 상처 주지 않는,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최선은 다 하되 결과는 내맡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떨어졌다. 그럼 떨어지는 게 진리예요. 떨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은 떨어져가지고 구에서 나왔더라도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명 봤거든요. 삿된 짓을 너무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 정말 훌륭한, 그런데도 일까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진급 안 돼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심지어 있잖아요. 심지어 병사가 있잖아요. 병사가 우리 소대장님, 우리 중대장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슴으로부터 존경을 하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했는데 이분이 진급이 떨어졌어요. 장기가 안 돼서 군생활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병사가 한 10년 뒤에 엄청 잘 풀려가지고 막큰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되고 막잘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소대장님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 전화해서, 이 소대장님 뭐 하시나 했더니 놀고 있다고. 소대생 같은 분들이 놀고 계시면 됩니까? 와서 일좀 도와달라고 했다 갔더니, 쉽게 말하면 낙하산이죠. 바로 그냥 그 중요한 그 아주 관리하는 자리에 딱 앉혀드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더잘된걸수 있죠.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알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았다는 얘기 했었죠. 이게 10년 걸린, 그걸 깨닫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는데 10년이 걸린 분이 계세요. 즉, 10년 전에 A라는 분은 진급을 하고 B라는 분은 진급을 떨어졌어요. 두 분이 경쟁하다가 떨어졌어요. A라는 분이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고 잘 살았죠. 그 B라는 분은 진급도 떨어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 A라는 분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그냥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 했던, 그 당시는 그냥 관례였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는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께 뒤집어, 이거 거의 10년 가까이 된게 이걸 다시 그걸 추궁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이 B라는 분이 나중에 10년 후에 저를 찾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야, 스님, 제가 그때 진급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는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좀 가슴 아프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그 부러워할 게 없었구나, 내가 차라리 속편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가 있고, 본인은 그냥 나와서 어쩌지 딴 일을 하면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구나 다 선망하고 있는 그 대학에, 그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보냈는데, 거기서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살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겠느냐? 스트레스 좀덜 주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본인이 할수 있는 좀 적당한 학교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막그 또한 인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잔직의 분별 의식을 믿어가지고, 그런 분별 의식이 나를 끌고 가는 삶, 그런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고, 마음에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가 그 소리예요. 아르마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별지로 사는 게 아니라 무분별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분별심은 어떻게, 무엇이 무분별지일까요? 생각, 의도, 느낀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분별지예요. 그럼 뭐가 무분별지일까요? 삶이 무분별지예요. 삶이고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삶이고 진실이다. 제법 실상이다. 총목벌이다.
무분별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이 삶이라는 이 진실, 제법 실상이라는 이 진실을, 이미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흐름,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 이것이 바로 진실이 매 순간 드러나고 있는 법신 부처님의 법계의 깨달음의 장인데, 그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해서 분별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주인으로 알고 살려고 하니까 괴로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의 법계가, 부처님의 정토 세계가 쫙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 생각이 이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막 이 생각이 주인이 돼서 사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탁 쉬고, 생각은 맞지가 떠들지 말든지, 그건 생각의 속성인 내버려 두고, 생각의 당처는 공한 거니까 내가 그거 끌려가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고 그냥 생각이 움직이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저걸 써먹는 거죠. 필요한 만큼 써먹긴 하되 그 주인으로 내주진 않는 거예요. 주인자리에, 주인자리는 늘 이 삶이, 법이, 진실이 딱 주인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완전히 내맡긴 삶이죠. 자기 분별이, 아르마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대로가 법신 부처님의 법계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에 속삭임만 없다면, 그러니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죠. 이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완전히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에 와서 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수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 분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이 생각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행하면 이 생각대로 더 잘 되겠죠? 수행하면 막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겠죠? 그 방법으로 수행을 택하는, 그런 수행은, 그런 수행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임제 스님은 수행하지 말라가 임제 스님의 그 뭐랄까 모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는 건 제대로 하는 게 공부끼리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수행을 가지고 내가 내 뜻하는 바대로, 내 뜻하는, 내가 뜻하는 바대로의 진실, 내가 뜻하는 바대로의 깨달음,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어떤 공부를 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진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수행을 하면, 수행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바꿔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살님들은 왜 절에 오셨어요? 물어보면, 아니면 왜 오셨어요? 여쭤보면, 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하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이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저에게 그 바꾸지 마시고 그걸 안고 사세요. 그거 같이 사세요. 그걸 허용하고 사세요. 그걸로서 사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오는 것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저한테 오셔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욕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답을 드린단 말이죠. 원하는 답 안 줘요. 그 문제를 빼앗아 갈 뿐이지. 이게 문제예요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면 답이 필요해요? 문제가 없어졌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이대로라는, 분별할 필요 없는 이 삶의 진실을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그게 바로 삶이 바로 답이었구나. 문제가 그대로 답이었구나. 그 문제와 답이 하나가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속쓰끄럽고 속썩여왔던 그 문제가 그것이 답이었구나. 가나선을 창시한 대혜스님이 서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여사님이 펄펄 끓는 화로 속으로 피하고 펄펄 끓는 그 화로 속으로 피하고 또 막 뜨거운 그 불씨 속으로 피해라. 그게 진짜 피하는 거다. 그거는 피하는 게 아닌데요. 그거는 이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피하고 싶다 했는데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 괴로움 속으로 피해라. 그게 무슨 피하는 겁니까? 그건 오히려 더 괴로운 건데요. 그게 바로 진짜 피하는 거다. 그게 진짜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딛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땅에서 넘어져 놓고 땅을 딛지 않고서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 속에 뛰어드는 것만이,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만이, 그걸로 사는 것만이, 완전히 삶을 허용해 주고 사는 것만이 깨달음의 길이다. 그래서 보신 부처님은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 부처가 되면 수용신이라 그래요. 그 보신 부처님의 몸을 수용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이 수용신이에요. 완전히 수용이 돼버린 몸이에요. 삶이 완전히 수용돼버렸어요. 완전히 허용돼버렸어요. 완전히 받아들여져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아이 그런 식의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교는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육조당 경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육조 스님이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오분향에 대해서, 사홍서원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세요. 기존의 해석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데, 이건 경전적인 해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막 교리화된 그런 것에 묶여 있으면 바른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이 빈 배처럼 흘러가면 우린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미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걸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삶이 100% 수용되고 있잖아요. 이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항상 수용되고 있었고 항상 우린 수용신이 아닌 적이 없어요. 생각이 자꾸 방해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삶을 내버려 두면 돼요. 내가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하던 걸 멈추면 그뿐이지 할 것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부할, 이게 공부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하던 거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수행입니까? 수행 갈고 닦아 어떤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건데, 가야 하는 모든 것을 딱 멈추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수행이에요? 수행하지 않는 수행이죠. 그리하여 오늘도 내맡겨 흘러감에 자제하고, 오늘도 삶에 완전히 내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빈배처럼 흘러가는데 자제하다, 자유자제합니다. 이게 진짜 자제예요. 이게 바로 관자재보살이에요. 자제한 건 자유자재로 내 뜻대로 돈 벌려면 돈 버는 거에 자제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거에 자제하고, 뭐 사람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얻는 거에 자제하고, 그게 자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성공만 하는 게 자제한 게 아니에요.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제한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욕먹으면 욕먹는 대로, 칭찬드리면 칭찬듣는 대로, 거기 내맡겨 흘러가는 게 자제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다라는 이 상이 막 강할 때예요. 그 제가 이제 군승법사로 있어 놓으니 군부대 법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간부님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수행자는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술술술 잘 풀려야, 우리 스님이 뭔가 뭘 해도 마음 낸 대로 말한 바대로 다 술술 잘 해내야 그게 신도님들 보기에도 야 훌륭한 스님이지 이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하기를 바라게 되고 막 어떻게든 잘하려고 애쓰고 조금 못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야 여기서 스님이 하니까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또 우리 일반 불교 신자 아닌 일반 간부들 사이에서도 야, 이 저, 저 군종 법사님은 저 스님은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군복 입은 스님이지만 우리랑 다 다르다 뭘 해도 저분은 막 술술술술 이렇게 해나가시고 뭘 해도 참 인정받고 이런다 이런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긴장감 속에 살았겠어요. 못하면 어쩌나, 남들이 나 욕하면 어쩌나. 그게 관자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제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제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저 종교적으로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종교가 좀 다른데, 이거, 막 은근히 막 싫어하면서 막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그 사람이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자존심 상하게 은근히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가끔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내 저놈 내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막 그런 자제함에 대해서 탁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자제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제가. 그런 자제함이 아니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볼 필요 없구나. 나는 반드시 성공만 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게 자제한 거구나. 실패한 것을 의연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게 정말 자제한 거구나. 그게 빈배처럼 흘러가는 거구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자제한 사람이지. 내 뜻대로 뭐든지 저분은 뭐든지 잘해낼 거야. 그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저분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늘 그래도 자제하겠구나. 그게 진짜 자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공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더라고요. 실패가 아니더란 말이죠. 여기서 오는 자유. 여기서 오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내가 자유를 꿈꿔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자유를 꿈꿔서 그 자유를 쟁취한 것.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럼 그 쟁취한 자유는 언젠가 사라지는데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자유가 사라지잖아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이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이것이 진짜 자유지. 나에게 언제나 늘 있는 이것이 진짜 자유지. 진짜 자제함이지.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자유, 만들어낸 자제함이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맡겨 흘러감에 자제하고, 내일도 내맡겨 흘러감에 자제하여. 내맡겨 흘러가면 이렇게 자제해져요. 모든 인연을 따르되, 아무런 걸림이 없고 모든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막 크게 내 고집 없이 인연 따라 사는데 자제해서 걸림이 없어요. 뭐 어디 걸릴 게 있어요. 선을 닫거나 악을 끊는다는 생각도 없어요. 선을 닫거나 선악이 따로 없어요. 선을 닫거나 악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걸림이 없고 곧고 꾸밈이 없어서 곧고 이게 곧은 거예요. 어떤 것이 곧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딱서 있는 게 곧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곧음이에요. 흘러갈 수도 있고 굽이쳐 갈 수도 있고 그냥 내 맡겨 흘러가는 자제함 그게 진짜 곧은 거예요.
이게 곧고 꾸밈이 없어서 뭐 꾸며낼 게 없잖아요.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성공하기 위해서 꾸며내야 되잖아요. 성공한 척하기 위해서 꾸며내야 되잖아요. 내가 특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꾸며내야 되잖아요. 내가 수행자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수행자라는 상이 있다면 그 상처럼 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법에 대한 상이 없고 수행자에 대한 상이 없으면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나를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나답게. 남들이 그거는 도가 아니야 하고 욕하면 오케이. 오케이. 말 나온 김에 이게 요즘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설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그 위대한 가르침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어떤 사람들은 법상스님이 저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분인가 보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가 보다, 정말 모든 것에 자제한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이렇게 딱 그런 자리에 올려놔 버리면 본인이 괴로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제 스스로 많이 느껴요. 부족하구나. 그러나 뭐랄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족함을 통해 공부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웁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제 공부가 되고 그리고 제 발심도 더 굳건해져요. 내가 정말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더 많은 정말 이 공부를 시켜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정말 부처님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발심 아닌 발심이 들죠. 그래서 그 제 공부의 방편으로 저는 특이하게도 제 공부의 방편으로 이 그냥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을 선택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한 공부인 수행자. 너무나도 평범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저도 똑같이 배고픈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뭐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똑같은 자리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에요. 결코 저를 그런 자리에 올려놔서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또 저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실망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 실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실망할 일이 있을 수 있죠. 본인들이 이런 사람을 이런 스승을 원했다면 그런 스승에 제가 맞겠습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스승이라는 상에 어떻게 딱 들어맞는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저 못해요. 저는 그냥 저다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제 길이고 그게 저지.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스승상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스승일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더 부처님 같은 분 스승을 만나기를 발언해서 그래서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에게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제가 부처님처럼 훌륭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그래도 우리 스님인데 그래도 우리 절인데 막 이런 의리 때문에 이 절에만 죽을 때까지 다녀야지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방식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스님들이 뭐예요? 구법여행을 떠나잖아요. 구법여행을 떠나서 이 스승 저 스승 이 스승 공부하다가 하산하거라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불교의 공부 방식이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도 2절 저절 3절 이상을 밟는다 이런 얘기도 2절 4절 2절 저절 2절만 가야 된다
이승만 찾아가야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행간에서는 신도님들이 이절저절 이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는 거를 무슨 뭐 스님 쇼핑한다고 하면서 폄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본인의 발심이 간절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뭐 없나 싶어서 저 스님한테가 뭐 있겠나, 날 좀 더 예뻐해 주겠나, 아니면 진짜 쇼핑하듯이 그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근데 간절한 발언이 있어서 그 간절한 발심이 중심이 되어서 스승을 찾아간다면 이절저절 쇼핑을 뭐 100번 1000번이고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런 스승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그 미진함이 제 공부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 곧고 꾸밈이 없어서 그저 무심하게 보고 들을 뿐이다. 그냥 무심하게 보고 들을 뿐이에요. 상대할 대상이 하나도 없이 다 끊어졌으니, 너와 나 다른 상대할 대상이 없이 다 끊어져서 그야말로 일심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어찌해서 번뇌를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번뇌를 따로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가 없다. 허망한 감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힘쓸 게 없어요. 끊을 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게 참 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